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다행히 저 아크릴 쳇바퀴를 좋아해주네요. 재밌게 타고 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소리도 좋은 거. 근데 보니까 처음 돌리는 게 좀 버거워 보이기도 해요. 아크릴 쳇바퀴는 부드럽긴 한데 약간 크고 무게가 있는 반면 우리 쪼꼬미는 지금 저 발을 바동바동바동바동 하고 있죠. 처음 시동 거는 게 좀 어려워 보이네요. 자, 그거 타기 힘들면 이것도 타보자. 자, 여기 둘게. 자, 이거 타봐. 이거는 저번에 심심이가 이제 타던 거예요. 아크릴 쳇바퀴보다는 이게 이제 작고 가벼우니까 아무래도 돌리기 쉽고 몸에 무리가 덜 갈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심심이는 옆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옆에서는 열심히 사전 답사 중이랍니다. 거기서 뭐해? 뒤에 뭐 없어. 심심이는 저 뒤에 올라갈 생각도 안 하던데 요 녀석은 열심히 타고 올라가네요. 이제 탈라고? 자, 드디어 돌리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더 편하게 돌리는 것 같죠? 쳇바퀴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몸놀림도 확실히 가벼워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이 녀석. 자, 그러면 요 플라잉 소재라는 것도 한번 타도록 해볼게요. 요건 잘 이용해 줄까요? 조심히 올라가봐. 그렇지. 천천히 타봐, 천천히. 너도 힘들어? 잠깐만. 이게 좀 움직이니까 더 힘든 것 같은데. 타봐, 천천히. 너도 힘들어? 잠깐만. 이게 좀 움직이니까 더 힘든 것 같은데. 심심이도 처음에.
심심이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했는데, 아, 왜 몸놀림이 심심이랑 비슷해? 확실히 이게 챗바퀴랑 모양이 달라서 처음 타는 애들은. 자, 그럼 요거 줄게. 요거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자, 이리 와봐. 맛있는 거. 좀만. 내가 더 가까이 가줄게. 좀만 더 힘내. 좀만. 그렇지. 잘했어. 더 재밌지, 이렇게 하니까. 근데 확실히 딱 봐도 심심이보다는 움직임이 더 가볍고 더 잘 타는 것 같아요. 오오오, 벌써 적응한 거야? 그래, 그렇게 타면 돼. 그래도 확실히 원래 챗바퀴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저 비싼 최고급을 좋아해줘서 다행이네요.